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 대담에서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그 의료계하고 정부가 정책을 두고 대단히 아주 격하게 이렇게 맞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의료계에서 또 특히 보기 드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연세대학교라든지 또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다 일동으로 성명서를 낼 정도입니다. 한번 오늘 그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가 뭘 고쳐야 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오시라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 문제 핵심이 뭡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일방통행이라고 봐야죠. 뭐. 정부의 그 포퓰리즘 정책이죠. 대중영합주의. 이 문재인 정부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포퓰리즘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뭐 경제에 있어서도 돈을 풀자라든지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인상을 한 적이 있고 뭐 공무원도 늘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의사, 그다음에 의사수를 정원하겠다. 아니, 뭐 이런. 의사면 의사지, 공공의사가 있고 또뭐 사공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 어떤 프레임의 문제, 공공의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럼 공공의사로는 사람은 뭐 인조 로봇을 가지고 공공의사를 만들든지, 그 참, 딱그 말씀하시니까 뭐 예. 머릿속에 떠오르네. 아, 그게 공공의사라는 용어로 딱 대표가 될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게 의대 교수님들이 다 나서가지고 성명서를 발표. 원래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에 계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의사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백년지 대계의 문제 아닙니까? 교육 정책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의사 수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생활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이게 백년지 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코로나 와중에 정신없이 지금 일하고 있고 뭐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 뒤통수에 대고 갑자기 무슨 뭐이 사람들은 속전속결이에요. 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 갑자기 뭐 의사 정원 문제를 내더니 그냥 밀어붙이고 자기들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고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이번에 근본적인 문제가 일방통행했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그냥 발표를 보고 의사들이 아는 이런 그리고 문제죠. 이제 서울대 그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딱 등장하는 거가 이 정책이 앞으로 국민들뿐만 아니고 의료계 전반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네, 처음에 이제 의사 정원 문제입니다. 뭐 슬라이드 쓰실 거죠? 슬라이드를 뭐 필요하시면 한번 써보죠. 지금 이제 여기 4대 쟁점이죠. 아, 슬라이드 한번. 하시면 이제 여기 4대 쟁점. 슬라이드 4대 쟁점이 제가 여기, 맞추시면 제가 맞추면 되거든. 잠깐만요. 여기 4대 쟁점 문제를 제가 쳐왔는데, 지금 그럼 그냥 예 이야기하시죠. 일단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말씀하시면 말씀을 하면은 지금 4대 악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대 4대 악법. 악법.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의사수 정원 10년간 4,000명을 정원하겠다. 그럼 연 연간 400명. 400명을 정원하겠다. 플러스 알파니까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 공공의대를 또 설립하겠다. 공공의사를 양성하겠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원격 의료를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첩약 급여화를 하겠다. 그 4대 악법이 이제 주요 이제 정책인데요. 이제 각각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이제
그 의사 수 정원. 예. 의사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1,000명당 가장 많은 나라가 쿠바입니다. 인구 1,000명당. 거의 10명에 육박하죠. 1,000명에 10명.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한 2.4명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한 3.5명 정도 되죠. 그러면은 OECD 평균의 한 2.5배 정도 됩니다. 쿠바가. 그러면은 쿠바는 또 의사를 수출용으로 써요. 뭐 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서 의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쿠바, 이탈리아 이런 나라인데. 예, 이탈리아가 많다는 이야기. 예, 지난번에 제가 여기 방송에 한번 나와서 이탈리아의 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국민 치료를 포기했던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1,000명당 한 6.6명대가 넘는데 거기가. 왜 1,000명당 인구 의사 수가 많은 나라가 문재인 정부의 논리에 의하면 쿠바나 이탈리아가 의료 천국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그다음에 프랑스나 영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망률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 14% 정도 됐더라고요. 사망률이. 예. 우리나라는 1.7%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1.7% 거긴 14%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게 1,000명당 의사 숫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의료가 개판나고 있다는 겁니다. 품질 관리가 안 되겠네.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QC. 그렇죠. 아, 이게 쿠바는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있겠구나.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제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산주의 국가는 양만 공급하면 됩니다. 하루에 생산량, 사과 1,000박스, 빵 1,000박스 생산해. 그러면 강제 노동에 의해서 1,000박스만 만들면 되지. 거기에 대한 질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1,000박스 만들면 그냥 강제 배급을 당하기 때문에 국민은 좋든 싫든 그것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1,000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양질의 1,000개를 만드느냐. 차라리 10개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라. 이게 자유시장 경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나 염려하는 부분이 의사들의 질 관리가 안 된다. 공공의사라고 해서 성적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뽑아서 공공의 의료를 감당하라 하면 거기에 국민들은 건강은 어떻게 되느냐. 공공의사라는 개념 자체가 대한민국의 의사의 수준은 저는 거의 유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의사라는 사람 따로 만들어서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러면 공공의사 개인의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막 부려먹겠다는 거잖아요. 너는 실력도 안 되는데 의사 시켜줬으니까 너는 뭐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뭐 새우잡이 저는 뭐 뽑는다. 비유가 재밌네. 예? 새우잡이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고아들을 가지고 계약서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이제 의협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자기들은 뭐 통보를 했네 안 했네 하지만 지금 일방 통행을 했지 않습니까? 일방 통행.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니고 외국 예, 예. 아니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의사의 회장을 지내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방 통행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팩트죠. 일방 통행을 한 거. 제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문의하고 싶은 예. 거는 이렇게 볼 때 일방적으로 이분들이 했을 거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예. 소득주도 성장이나 맞습니다. 주 52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뭐 법안들이라든지 원전 이런 게 다 협의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위에서 결정하게 되면 다 입 다물고 그냥 다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말 없었습니까?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좀 자세히 설명하시면 사실 황당하네.
제가 이제 뭐 복지부의 관계자들도 이번에 많이 좀 접촉도 했어요. 만나고 얘기도 하고 예. 이 부분에 의대 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핵심은 뭐냐면은 그분들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블루하우스 청와대에서 하명이니까 청와대 하명이에요. 이거는 복지부 뜻도 아니에요. 주무부서인 보통 정책은 예.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논의를 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가면 청와대가 검토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하명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하고 만나고 정세균 나와라 문재인 나와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건의 본질은 하명 정책이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은 뭐 제가 이렇게 뭐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것도 정세균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그냥 그렇죠. 지금은 내각이 힘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청와대의 핵심 참모들이 그냥 오다를 한 그렇죠. 하명 수사건이구먼.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명 지시권. 제가 많이 복지부도 많이 얘기했었어요.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쭉 하면 자기들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이거는,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겠는데 뭐 저희들 도와드리고 싶지만 뭐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나오겠는데. 아무 스페이스가 없어요. 아니, 그런 관료들이 목이 날라갑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관료들이 뭐 목이 날라, 이 정부는 뭐 목 날라가기 전에 그냥 야.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관료의 의견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하라면 까라면 까는 이런 정책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저녁에 아마 나갈 건데 대단히 거칠고 야만적인 그런 정책 그렇죠. 집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 뭐, 그렇게 정치적이지도 않고, 당장 자기 이권하고도 관련 없는데, 그거를 제자들 위해서 우리가 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걸 보고, 아, 저게 사전에 회의 과정이 없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없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가장 중요한 거를 회의 없이 그냥 지시해가지고 그냥 해라. 그것도 백년지 대계 아닙니까? 예? 10년이면 문재인 정권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야, 대단하네요. 문재인 정권은 이해찬처럼 20년처럼 자기들 이후를 파탄내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안 되네요.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그거를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안 했을까?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의과대학 협의회다 이런 데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사협회하고 당연히 의논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최적 의사수나 이런 분들 가지고 논쟁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좀 의료 관계자들은 분노하겠네요. 분노하죠. 그 자체가. 그 완전 졸로 본 거네요. 모든 분야를 그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번에 야, 까라볼까? 이렇게 하는 거래. 이번에 의사가 가장 용감하게 달려들은 거지. 아, 대단하네. 뭐 지금 뭐 다른 경제든 뭐든 다 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든 뭐든 원전이든 뭐 네? 세금 두 배 세 배 때려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네 하는 거니까. 야, 지금 의사분들이 제일 용감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럼 이제 공공의대는 공공의사란 게 난 너무나 생경한 용어인데 그리고 또 그 공공의대가 두 군데가 뭐 남원하고 목포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또 와글와글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공공의대라는 것도 그거 참 웃기는 게 공공의대는 뭐가 있죠? 자, 이거 화면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예. 지금 공공의대 통과 촉구 고사를 지냈습니다. 어딥니까, 저기가? 저게 국회 앞입니다. 누굽니까? 남원에 있는 사람들, 남원의 범대책이랍니다. 공공의대 만들어라는 범대책이. 공공의대 신설 범대책이 남원에서 올라오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자 고사라는 건 하늘이나 용왕님한테 지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고사를 지내죠. 예? 이게 뭐 아니 이게 쇼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온? 저건 신문에 이거 기사입니다. 이게. 아, 참 나도 찾아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 앞에서 고사를 지내니까 의사들이 이제 미신하고도 싸워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고사 지내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게 왜 국회의원들한테 고사를 지내냐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표 받으려고. 예? 근데 왜 전남만 두 군데가 선택이 돼야 되죠? 그게 전라도 우선 정책 아닌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거는 전라도 우선 아닙니까? 공공이 부족하다고 치면 경상도는 뭐 부족 안 하겠습니까?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예? 강원도는 없어요. 전라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기 영합 정책. 전라도만 성골 진골입니다. 이 정부는. 그래서 검찰에도 보면 전라도 출신만 지금 이번에도 요직에 다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편파적인 인사가 있었나? 뭐 다른 분야도 그렇죠. 법관이든 검찰이든 심지어는 질병관리본부장도 전남여고 출신이라 전라도 출신이에요. 정은경도. 그러니까 이 왜 또 전라도만 공공의사가 필요합니까? 이거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이죠. 아니 그럼 공공 의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또 이번에 뭐 입학 과정에서도 뭐 사회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예. 추천위원회에 오른다는 예.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시민 사회 단체가 의사를 뽑겠다. 공공 의대생을 시민 사회 이게 복지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도 저기 들어가 있대 제가 딱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람 자 이게 지금 기사인데요. 예. 안기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한자 대표예요. 한자 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세요? 아니 대한민국 무슨 또 한자는 환자 대표가 있습니까? 환자는. 이 사람은 10년 이상째 대한민국 한자 대표래요. 안기종이가 뭐 하신 분입니까?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거 뭐 맨날 환자 대표라 그러는데. 나는 저 사람이 대한민국 환자가 수천만 명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10년 이상의 뭐 김정은처럼 그냥 맨날 자기가 환자 대표인지 자기가 대한민국 환자의 입장을 다 대변하고 건정심의위원이에요. 또 건강정책심의위원 그 가장 그 파워가 있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몇 번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대한민국 환자 대표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 환자 대표라고 일반화 그러면서도 의사한테 반대만 하고 안티만 잡고 좌파적인 이런 활동 몇 명을 뽑겠다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정부 계획은 공공 의대 자체의 숫자는 지금은 우선은 뭐 많지는 않은데요 숫자가 예.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공공 의대가 그러면은 또 다른 지역에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도만 전라남도 목포하고 전라북도에 또 이렇게 남원에다가 하면은 경상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되는 거지. 너네들은 뭐 했냐? 강원도는 네. 필요 없, 제주도는 필요 없습니까? 충청도는 필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든 종류의 입법 과정에서 보면 국립대학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스쿨 만들 때도 그렇고 당연히 전라도에 두 개 만들어주면 경상도에 두 개 만들어줘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강원도에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왜 안 되죠. 안 만들 수가 없죠. 충청도에도 안 만들 수가 없고. 참 문제네. 어쩌면 그런 걸 노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자기들 말대로 전라도만 만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공공의사는 자기 지역에 또 노예처럼 부려먹겠다는 거거든. 그럼 왜 전라도만 만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공공의대를 졸업해가지고 그 지역에만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뭐 근데 노비도 아닌데 그게 기본권 침해인 거죠. 그 사람들이 분명히 뭐 예를 들면 의무복무 기간을 지나면 10년 다 도해지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브라질에 농사 인민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맞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 사람들 결국 수도권으로 다 올 거다. 결국에는 아 참 보통은 그렇게 만일에 이제 이런 농어촌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하게 되면은 다른 무슨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이렇게 보수를 후하게 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의료계 입장입니다. 자, 근무 여건이 열악한 좀 오지 같은데 산골 같은데는 교사도 가기를 기피하고 공무원도 가기를 기피하고 의사도 가기를 기피하는 지역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뭐 주 5일 40시간 근무하니까 뭐 한 3일 근무하면 40시간 넘잖아요. 그게 박혀서 한 3일 하면 뭐 시간은 굉장히 길죠. 그러면 한 3일 하고 한 3일은 가족들하고 뭐 차 타고 나와서 지내라. 이렇게 하면 근무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뭐 오지 전용이라 해가지고 뭐 오지에서 그냥 이거 귀향살이도 아니고 계속 있어라. 근무 여건, 환경, 시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면 대한민국은 KTX고 교통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오면은 뭐 3시간이면 그럼요. 서울 못 오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든 어디든 대한민국은 땅덩이 좋거든요. 아무리 오지라 해도. 그런 어떤 근무 여건의 개선. 그게 인간적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맞고 또 양질의 의사가 가야지 그쪽에 건강도 담보될 수 있는 거지. 공공의사 뽑아가지고 니는 그냥 어차피 날로 실력 안 되는 신가 뽑았으니까 그쪽에서 명령하는 대로 해. 이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시장경제와 전혀 관계. 그런데 이제 대개 교사분들도 보면 지금은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은 이제 백지 근무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성진 같은 데 가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그 백지 근무를 지원하도록 하잖아요.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도 차라리 꼭 같은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 좀 후한 대우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백지 근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동기부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차이죠. 자유민주주의는 동기부여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강제를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납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개가 아니잖아요. 네. 개는 매어 놓을 수가 있는데 공공의대를 졸업해가지고 공공의대가 원래 취지를 갖던 지역에 평생 동안 붙박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10년. 네? 10년 정도. 10년 강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마음도 안 드는데 그 강제 근무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10년도 그 사람 나중에 괴롭죠. 10년 동안 그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별해서. 그러니까 일반 의대하고 공공의대를 차별해서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입학 과정에 상당한 그런 질이 차이가 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중구조가 형성될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지금 PPT 한번 띄워보세요. 예. 이 안기종이라는 사람이 1등급 학생 뽑지 말자 공공의대는. 세상에. 세상에 이 사람이 했는 말 그대로요. 성적이 안 돼서 의대 못 가는 사람 많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성적 안 되는 사람도 의사 좀 만들어주자. 이런 주장을 해요. 참 이게 그럼 뭘 보고 뽑죠? 성적 보고 안 뽑으면은 그러면 자기들이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뽑으면은 시민단체 가서 줄 서면 되겠네. 연고 입학이 불가피하겠네요. 연고 그렇죠. 입학이. 시도 추천위원회라고 하는데 시도 추천위원회에 잘 보이면은 의사가 되는. 부모들이 이제는 전부 좌파 시민단체 가서 이제 얼쩡거려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발상 자체가 저렇게 공공, 강제. 뭐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강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공권력에 뭐.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정책 같으면은 이거는 정말 현장 목소리를 좀 잘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그 현장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구중궁궐에서 그냥 결정을 해가지고 지시를 내리니까 지금 모든 분야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현장 소리를 안 듣기 그렇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 분야는 지금 이번에 또 크게 문제가 되죠. 원격 의료라는 것은 지금 대도시에서 원격 의료를 하면 원격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직접 대면보다는 많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진의 가능성도 있고 원격으로 하다 보면 안전이 더 중요한데 국민 편의만 생각하는 게 원격 의료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격으로 그냥 원격으로 뭐 모니터 이렇게 보면 얼굴 표정도 잘 안 보이고 피부 색깔도 잘 안 보이고 아무래도 원격으로 보는 것 자체는 위험한데 편의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도시에서 서울에서 5분 10분만 가면 동네 병의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더 편하고자 원격으로 하겠다. 그런 자체가 상당히 좀 그럼 정부 의도는 뭡니까? 그게 정부 의도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나친 또 편의 좀 무조건 일방 통행 무조건 막 해 막 강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도 뭐 의도는 뭐 굉장히 그거 자체를 편의만 추구해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하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면 막 월급 올리고 최저 임금 올리고 뭐 돈 나눠주고 나중에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그냥 시민 입장에서 이야기인데 한국의 대부분 도심지 도외지 같은 경우는 의사 공급이 계속 상당히 과잉화한 돼 있습니다. 과잉돼 있죠. 왜 그런 거냐? 제가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글을 쓰니까 상대방 입장에 많이 생각해 보는데 제가 항상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아유, 저 양반들이 다 저렇게 어렵게 의과 공부를 했을 건데 저렇게 병원이 저렇게 많으면은 환자 수는 제한돼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동욱 회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사가 대도시에는 좀 과잉하죠. 과잉하니까 의사의 배분의 문제가 필요하다. 배분의 문제. 그러면 그거는 또 동기부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죠. 백지 근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뭐 가점을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근무할 때 뭐 한 주 근무하고 한 주는 또 집에 와서 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동기부여가 되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동기부여가 아닌 걸로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특별히 이제 지난 그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그 당시 의학분업이죠. 네, 의학분업. 이제 의학분업일 때는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뭐 본과, 예과, 그다음에 전공의라고 하죠. 예, 전공의. 전공의. 전공의는 인턴 레지던트 마치신 예, 분이죠. 아니요, 인턴 레지던트를 전공의라고. 전공의라고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마치신 분들이 이제 뭐 전임이. 전임이라. 아, 전임이야. 내가 예, 구분을 잘못했네. 예. 전공의하고 전임이들이나 이런 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의 목숨 걸은 것 같은데요. 저도 아 요즘에 젊은 의사들이 예.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20대, 30대들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들을 깨어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이 참 무력한 모습, 뭐 정부가 잘못되고 있어도 뭐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목소리도 분명하고 강경한 입장을 내서 저도 이번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기 한번 보시죠. 그린지님이 댓글 남기신데 지방 오지에 병원 차량에 의료 장비를 잘 갖춰 순차적으로 돌아다니며 진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돈을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껴야지 국가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의료계를 좀 아시는 분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만 읽어봐도 내가 볼 때는 참 이 현장 지식이 저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많이 읽는 편인데 저는 저 방송이 나가면은 저렇게 좀 뭐 좀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들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미 권력에 취해서 이미 저 뭐 정권 말기적인 증상이 뭐 그냥 누가 뭐 저기 한번 소통도. 저는 전공의입니다. 리강섭님 공공의대 게이트 조사하면 굴비처럼 엮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제 저분은 이해관계가 엮여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게 뭐 저는 저기에 대해서 뭐 비리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건 포퓰리즘 정책이니까 그 지역에
지방 토호 세력, 지방 토호 세력과 정치인과 그다음에 또 저기에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면 추천권을 갖는 사람과 여러 가지 뭐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뭐 이거 의대 자체를 어떤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의사 만드는 거를 저기 민봉기 씨는 공공의대가 아니고 전라도의대입니다. 애들도 의사국가고시 보나요? 앞으로 병원 가서는 의사분 출신되고 물어보고 진단합시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이번에 이제 뭐 작년도에 한참 문제됐던 그런 문제 인물의 딸 같은 경우도 모든 경우가 무시험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국가고시까지 볼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아, 지금도 또 지금 의사 지금 아, 왜 그 부정 입학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논문 조작하고 서류 조작하고 경력 조작해서 입학을 했는데 왜 아직도 의대를 다니면서 조국이가 오히려 이번에 자기 딸하고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이 사태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공공의대도 제가 볼 때는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자경화돼 갈 때 항상 모든 게 연고 입학이라든지 연고 추천이라든지 정실 입학이라든지 정실 추정이 만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불을 보듯이 뻔할 정도로 정실 입학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피한 제도인데. 아니 성적으로 안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성적으로.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뽑지 말고 야.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추천위원회가 이러고 추천위원한테 뭐 잘 보이면 공공의사가 되는. 그런. 참 이 뭐 말이 참 안 나오네요. 벌써 지금 이제 이미 작년도에 그렇게 의과대학이 그야말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이 무시험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공개가 됐는데 지금 오마주시 나오네. 수백 명의 제이신의 딸 만들 겁니까? 예, 이런 이야기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요. 네. 조국이 딸이나 이낙연이 아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좌파인데 부산 의전원을 같이 갔단 말이에요. 예. 조국이 딸하고 이낙연이 아들도. 그러니까 의전원이라는 제도가 이 좌파 정권이 만들었는 제도인데 완전히 실패해서 뭐 기초의학을 발전시키네 뭘 하네 하면서 완전히 좌파들 자기 애들 조국이 딸 이낙연이 아들 이런 사람들을 의사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비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의전원이. 의전원 만들어서 뭐 의대 의사가 될 수 없는 실력 없는 애들을 의전원에 해가지고 무슨 자기 아버지 논문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의전원도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의전원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 좌파 정권이 시작했던 의전원이 실패한 정책으로 다 이제는 다시 다 의과대학으로 다 거의 다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법 쪽에서 좀 상당히 그렇게 바른 말을 많이 하는 신평 변호사란 분이 예, 예. 이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자기는 뭐 의전원 이야기 안 하는데 어쨌든 로스쿨은 그냥 그야말로 귀족 학교다. 이 로스쿨을 누가 만들었냐? 어? 그 사람은 그냥 귀족 학교를 만들어 놓은 거다. 나는 분노한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이 좌파 정부의 본질은요.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다는 가장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좌파들이잖아요. 로스쿨을 만들고 의전원 만들고 공공의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백이 있거나 줄이 있거나 뭐 경실련 뭐 좀 얼쩡거렸는 사람들 다 한 자리씩 하잖아요. 의사들도 그래요. 인의협이라고 있어요. 인의협. 몇 명 네. 없어요. 몇 명 없는 좌파단체 의사단체인데 인의협에서 이번에 경기도 의료원에 막 새파란 사람들 다 의료원장으로 다 수원의료원도 인의협 출신 인의협에 의사 몇 명도 없어요. 그게 저도 인의협 인의협 예 인도주의 의사협의회인가 이름 뭐 좋네요. 인도주의 말은 이 좌파나 공산주의가 용어를 굉장히 뭐 공산당을 가지고 진보라고 표현하고 뭐 평화라고 인도라고 말하고 인도주의적 좌파들의 기만 술책 중에 하나가 용어의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인의협이라고 인도주의 좌파 새빨간 좌파들인데 걔들이 이번에도 이것도 의사들도 이거 반대하죠 투쟁을 그러면서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은 다 요직을 해요. 이번에 경기의료원에도 인의협 출신들을 이재명은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된다고 의료원장에다가
안성호 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연줄로 다 끌어주고 땡겨주고 저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람은 공정한 사회잖아요. 네. 근데 지금 로스쿨이라든지 의과 전문대학은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부모가 의사거나 아니면 무슨 뭐 권력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연고 입학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졸업한 이후에도 아름아름으로 그런데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큰 덕을 보는데 그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회 가운데 하나가 이탈리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젊은이들이 보면 막 그냥 집안 자체에 따라서 모든 게 이미 다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북한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북한은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취직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북한의 대학 가는 가장 중요한 게 성적도 아니고 부모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이죠. 예. 공산당은 우리나라는 별 신분이 없어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뭐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이 신분이 좋아야지 예. 취직도 되고 승진도 하고 대학도 가고 이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허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신평 변호사 같은 분은 상당히 그 이런 발언도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런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공정성 위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절대 이 로스쿨이 존속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데 로스쿨이 조국시 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걔들이 만드는 게 의전은 로스쿨인데 웬만한 집안은 그 한 달 뭐 한 학기의 공납금이 뭐 1,000만 원 넘, 1년에 2,000만 원 넘으니까 또 이게 군대 갔다 오고 그 대학 졸업해서 가야 되니까 서른 다 된 사람을 1,000만 원씩 막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집안이 그런데 없죠. 그건 이제는 완전 사다리를 걷어 차는 거죠. 예? 과거에는 그래도 도시락 사들고 사법고시 쳐서 변호사가 됐는데 지금은 사법고시도 못 치고 그 몇 천만 원씩 서포트 해주는 그게 안 되면은 변호사도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다리를 걷어 차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사회죠.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러면 사회가 참 이 바른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토대, 저기도 댓글에 북한은 토대가 좋아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토대가 좋아야 돼. 토대가 뭐 경실련 출신이라든지 뭐 좌파 무슨 출신이라든지 이러면 뭐 별것도 아닌데 한 자리 다요. 지금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이 뭐 이진석이라든지 청와대 무슨 상황실장인가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고 근데 거기에 그냥 좌파적으로 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좌파 좀 따라다니면 전부 뭐 청와대에서 한 자리 하고 무슨 뭐 공기업에서 한 자리 하고 참 문제네요. 가장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심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거의 뭐 완전히 뭐 꽃 갖다 바뀌잖아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립의료원 원장 정기현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시골의 의사였어요, 시골에. 근데 갑자기 국립의료원 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들 그냥 패거리 친하기만 하면 뭐 국립의료원 원장에다가 뭐 의료원 원장에다 제가 의료원 경기도도 보면 제가 경기도 회장이라서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보면은 이재명이도 이게 지금 공정사회입니까,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원장을 뽑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토대입니다. 토대. 좌파 토대만 있으면 의사들 중에서 좌파가 별로 없으니까 좌파 좀 활동한 사람은 전부 청와대 뭐 다 한 자리씩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동욱 의사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하는 것은 뭐 누구를 비난하자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뭐 다 이렇게 이동욱 회장님을 포함해서 이 시대를 참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 세대가 고생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준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경제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이 정부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소위 그 의료계 문제를 보면은 너무나 납득이 안 돼가지고 오늘 1호인데 불구하고 그냥 급히 연락해서 한번 이 문제를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동욱 회장님을 모셨는데
어떻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아마 이럴 것이다 하는 부분을 상당히 오늘 많이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첩약 규제라는 것이 이제 또 첩약 급여화. 들어있던데, 예, 예. 첩약 급 급여화. 거기 또 급여화가 급여화. 들어갔네요. 그게 첩약 급여화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급여화네, 급여화. 급여화. 그러니까 첩약이 중요한 게 첩약이 급여화가. 급여화가 중요한 아, 거죠. 난그 뒤를 놓쳤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보약을 싸게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보약을 싸게 나눠주는데 의사들이 왜 반대하냐? 국민들이 보약을 싸게 먹겠다는데 그거 다 누구 돈이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냥 뭐 국민들은 뭐돈 나눠준다니까 좋아가지고 표 찍고 하는데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큰일 났네요. 혈세잖아요. 다 국민들 혈세.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항암제도 지금 보험을 못해서 그러는데 보약을 가지고 다 한약을 보험으로 해가지고 싸게 그냥 자기 돈 100푼 내지도 않고 그러면 보약이 너도 나도 다 보약 먹지 뭐 그러면 이게 이제 파탄이 난다는 참 거죠. 이게 이제 경제학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그 incentive matters라는 건 동기부여는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바꿔놓으면 엄청난 내가 볼 때는 과수요가 생겨가지고 가설 생기죠. 그러면 그 의료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지금도 이미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장인들이 매년 3% 4%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이거 6%까지 올라가고. 한번 예.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는 문재인 케어의 향후 국가 건보 재정 지출의 표입니다. 지금 2016년에 지금 이게요. 지금 2025년이면 2020년 아닙니까, 지금? 예. 5년 지나면 135조가 들어간다는 가만 거예요. 계시죠. 저게 노란 숫자가 뭡니까? 건강보험 진료비죠. 진료비고, 그 다음에 좀 짙은 오렌지색은. 그러면 135조 중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의료비가.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이 되면 노인들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몸이 다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초고령 사회로 가면은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20대는 지금 출산율이 줄어서 20대는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누가 그걸 부담할 겁니까? 그러니까 20대한테 완전히 민폐 끼치는 정책이 아니, 민폐 정도가 아니지. 애들 못 살라고 한 거지. 그냥 민폐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부담을 어떻게 지우려고, 그 애들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이런 부담을 20대가 다 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정부의 문재인 케어의 허구성 이런 부분을 안다면은 기가 막힌 거죠. 한번 보시죠. 이 회장님, 저게 예.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예. 연평균 의료비 지출이 40적에 몇 프로입니까? 어디 노란색 증가율이 몇 프로? 4.8배. 그 4.8배가 증가하는 예, 거네요. 4.8배, 28조에서 시작했죠. 2006년도에. 예,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28조에서 시작해서 2016년에는 65조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다음에. 지금 135조가 된다는 거예요. 2009년 만에. 135조가 되니까 이게 지금 몇년 만입니까, 그러면? 한 10년 만이에요. 9년 만이죠. 9년 만에. 9년 만에 70조, 거의 100조에 대한 돈이 더 들어가면 국가 재정이 400조인데 이거를 지금 100조에 대한 돈이 더 들어가도록 지금 문재인 케어를 설계를 하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끝나면 2022년에 끝나면 그 뒷감당은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런데도 보약 급여하다 뭐다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료를 그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비급여를 다 없애버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밀어줘서 그냥 그래 가지고 이제 그리스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지금 한 번만 띄워주시죠. 보세요. 요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말했던 기가 막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거 포퓰리즘 선동이에요. 무상의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40조를 때려넣어서. 40조는 어디서 오냐? 다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뭐 저러니까 뭐 앞으로 저렇게 100년을 집권한다는 얘기죠, 100년을. 근데 그 돈에 대한 출처는 다 20대 젊은이 우리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돈 나눠주는 것만 얘기합니다. 한 가정당 100만 원씩 나눠주는 그 돈은 국고에서 다 나간다는 국민들 혈세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한쪽에는 아예 얘기를 가리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 그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입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출 통제나 지출 관리를 못하면은 가계도 어려움을 겪지만 국가는 나중에 망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좌파 정권들이 등장하게 되면 가장 실패라는 것이 지출 관리를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역사상 최초로 1981년도에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한 다음에 완전히 나라를 그냥 끄덜내지 않습니까? 지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다 돈을 주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이 테이블이란 것이 이것도 똑같은 테이블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지금 현재 점점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현명한 정부인데 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지금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면서 계속 지금 뭐 보약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의료 해이를 생기게 1인실 급여화까지 해가지고 만드니까 58조 건보재정이 2027년에는 132조다. 이건 국회에서 나왔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58조인 현재 건보재정이 58조에서 6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두 배로 만들겠다, 문재인 정권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돈은 지출은 누가 감당할 거고 경제 인구는 더 주는데 이거 완전 국민들 등골 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의 90% 이상이 건강보험비 인상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 벌써 이번에 2.39%인가 올렸는데 경영계가 당장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 이동욱 회장님 한번 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우리 정신을 왜 차려야 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은 무슨 부존 자원이서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싸게 잘 만들고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 매년 연차적으로 3%에서 6% 정도의 건강보험료율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준조세를 올리는 거잖아요. 준조세를 올리게 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국제시장에 나가면 물건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망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 가운데 1%가 법인세 78%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이 나라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잖아요. 뭐 임종석이라든지 뭐 무슨 뭐 지금 이인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평생 해온 게 반대만 해왔어요. 자유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미동맹도 반대하고 경부고속도로 뭐 경제 기업 삼성 뭐 반대만 해왔던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했던 거는 이 인간들 말대로 했으면은 공항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시스템을 급격하게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의료도 대한민국 의료만큼 참 이렇게 좋은 의료가 없고 양질의 의사들이 없는데 이걸 뭐 공공의사 만들고 뭐 의사 증원하고 뭐 포퓰리즘으로 뭐 문재인 케어 다 해가 다 공짜로 해주고 무상의료, 무상급식 다 그게 뭐로 나옵니까? 그건 결국에는 동기상실이 와서 파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하시네요. 그 어쨌든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이 나라가 건강하게 계속 성장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그 밑에의 틀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무임승차 제도를 보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첩약급여화에 대한 걸 보면서 이게 무임승차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이 보조가 되면 이게 지출이 폭증을 해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제도도
국민들이 알아서 자기 건강을 챙기려 하려고 하면은 급여화와 비급여화 사이에 가장 적절한 그렇죠. 배분 유지를 해야.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몸도 챙기고 국가 그렇죠. 재정도 낭비를 안 하게 하는데 이게 대부분 사회주의화의 길을 걸었던 나라들이 특징이란 것이 급여를 공짜. 모든 걸 급여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니까 사람들은 공짜니까 다 과잉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지출을 지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가 2012년도에 재정위기를 경험한 거잖아요. 난 도대체 이 사람들 보면은 그냥 복잡하지 않게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경제학 원론, 경제학 원론은 그냥 세월을 통해서 검증받은 거잖아. 경제학 원론의 동기는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되고 영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임성자,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급여화와 비급여화 사이에 가장 그런 최적적인 그런 기준점을 못 정하면은 건강보험이고 실업급이고 다 망하는 거죠. 지금 5대 국민 그 보험제도가 다 지금 재정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참 기가 차네요. 지금 뭐 경제도 제가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못하죠, 뭐 너무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문재인 정권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오늘 또 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모든 걸 뭐 국민은 뭐 하는데 코로나로 하루에 1에서 2명 사망하는데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8에서 40명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속 터져서 망해서 앞길이 막막해서 목매는 사람이 40배가 높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 분들은 아 이번에 의사분들이 그야말로 이 투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본적으로 시시비비를 많이 가르쳤을 텐데 그럼 이제 앞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분야가 이분들은 잘 안 듣고 뭐 그냥 밀어붙이는 데 익숙하잖아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나왔죠. 뭐 파업을 하겠다. 3만 명이 이번에 모였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핑계로 집회를 금지시켰는데 그냥 3만 명이나 3만 명. 며칠입니까? 저게 14일이던가. 14일이죠. 14일 날 이제 3만 명이 이렇게 집회를 했죠.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의사만 저렇게 왔죠. 근데 문재인은 뭐 강경 문 대통령 강경 그래요. 대응, 예. 뭐 강경 대응, 엄벌해라, 뭐 강력하게 대처하라. 저도 방송에 몇 번 다뤘습니다. 너무나 쇼크를 받아가지고 국민을 꼭 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게 명령이에요. 예. 업무 개시 명령, 예. 검사 명령. 예. 이거 완전히 자기들은 옛날에 뭐 말 하나도 안 듣던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뭐 무조건 명령을 해요. 무조건. 그래서 또 뭐 이 명령장 안 받으면 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경찰 동원해서 뭐 고발하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저는 고발하고 하면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 뭐 고발장이에요. 뭐 고발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요. 서울지방경찰청이 뭐 완전 공포 정치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야당 시절에 했던 말이 왜 이렇게 강경하냐고. 아 저런 말. 네? 대화 협상이 해야지 왜 공권력을 먼저 쓰냐고 자기는 지금 공권력에 살아있음을 국민한테 보여주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입이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공권력은 것도.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기가 했던 문정문이에요.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지금 뭐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줘라.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까지 이제 열받아서 이제 들고 일어났는 상황이라서 예. 저기에 이제 깨갱한 게 아니라 교수들까지 들고 일어났고 젊은 의사들이 굉장히 용감해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뭐 예배 금지시키고 처벌하겠다는데 목사님들이 물러서면 안 되죠. 이제 국민들이 이 국민들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대통령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강경해가지고 저도 방송에서 국민과 전쟁하는 대통령은 내가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사람을 좀이 공권력은 겁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라는 것이 일종의 순치된 그런 폭력과 같은 것 때문에 뭐그뭐 작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좀 긍휼히 얘기하지 그걸 그냥 뭐 밀어붙이겠다 뭐 엄단하겠다 이렇게 아니, 하니까. 공무원이 많긴 많나 봐요.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는 그 개척교회들이 예. 공무원들이 예배 보는데 다 왔다는 거예요. 그 10명, 20명 모이는 교회에도 예. 예배 드리는 줄 감사하러 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구나. 어떻게 뭐 교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거기 작은 교회까지 예배 드리는지 완장차고 다 감사하러 어제 갔는지. 결혼식에 참가했는데도 공무원이 왔더구만. 예, 그래서 참. 예. 어쨌든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좀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효율적인 길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의적절한 그런 정보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근님하고 또 홍승화님, 이렇게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의 채널 맞추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